내일 연북로에서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새벽 6시부터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버스 노선이 일부 조정됩니다. 제주도에 따르면 행사가 진행되는 연북로 제주문학관에서 메가박스 영화관까지 2km 거리의 왕복 6차선이 새벽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면 통제됩니다. 또 차량 통제 구간 안에 있는 버스 정류소 12곳이 임시 폐쇄되고 270번과 320번 등 8개 노선 버스는 우회 경로로 운행합니다. 한편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는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되며 3천여 명이 참가를 신청했습니다.